자, 일단은 우리 뭐 동서남북 사방팔방 혼자서 제일 바쁘다. 맞아요. 제일 바빠. 제일 바쁜데 바쁜 만큼 돈을 벌어도 간 곳이 없어. 참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면 참으로 뭐냐면은 그래도 호요시 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단둘이 하면서 살구만은 나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박복한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간 곳이 없다 그래. 그리고 네. 우리 이모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돼야 돼요. 맞아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돼야 돼. 맞아요.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과 업무가 다 들었어요. 자식도 내 몫이고 가정의 금전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내 몫이고 살림도 내 몫이고 집안 살피는 것도 내 몫이야. 맞아요. 이놈의 서방 있어요? 네. 이놈의 서방 있으면 뭐해? 서방 있어도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안 해. 뭘 해, 서방이? 일은 다니세요, 요즘에? 일은 다니는데 네. 뭘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이모가. 신랑은 좋은 사람인 거 네. 알아요. 그죠? 아는데 우리 신랑은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신랑이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뭔가 일을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게 아예 뭐, 나 맞아요. 몰라라요. 맞아요. 그죠? 나서기만 주 나서고. 결국 해결은 우리 이모가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잖아요. 이름 벌려놓고. 시댁에도 가서 큰소리 쳐놓고, 결국은 우리 이모 몫이야. 네. 그리고 무슨 장남 노릇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 맞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장남이에요? 아니잖아요? 장남은 맞아요. 장남은 맞아요. 네. 근데 사는 거 보면 장남 노릇이 아닌데? 맞아요. 자기가 났으면 시끄러워. 맞아요. 진짜 집안을 뭐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똑 부러져가지고 하는 사람 따로 있어. 우리 신랑은 뒤집어 놓기만 하지. 의욕만 불타서. 맞아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뒷수습 우리 이모가 다 해야 되고 나쁜 소리도 우리 이모가 들어야 되고 그죠? 맞아요. 에휴 그래요 힘든 신랑 데리고 산다고 고생 많다 이거야 진짜 고생 많다 근데 일단은요 우리 집안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요 8년? 8, 9년 전부터 가정이 좀 기울기 시작해요 맞아요. 집안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돈을 두고도 힘들고 뭔가 돌아가게 평범하게 돌아가던 가정이 그래도 부부 사이가 뭐 아웅다웅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가는 갔던 가정이 8년, 7, 8년 전부터 가정이 가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돈을 두고도 힘들고 부부가는 더 시끄러워졌고 모든 것이 힘들게 지나왔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3, 4년 전에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였을 겁니다. 네. 죽을까 살까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작년 10월달? 네. 10월달부터 그래도 조금 뭔가 한숨이 또 틀린 것 같아. 네. 뭔가 좀 알던이가 좀 빠진 것 같고, 좀 고민하던 것이 한계가 좀 해결된 것 같고,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년 9월달, 10월달 딱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그래도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면서 조금 낫다. 네. 낫다. 네. 근데 우리 신랑 보면 좀 불안불안해. 맞아요. 불안불안해. 지금 신랑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 하셨죠? 네. 원래라면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성격만 바르락하지, 성격만 바르락하지 뭐 책임감이라 진짜 실질적인 진짜 해야 될 책임감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나가고 있어도 그 직장에서 문제가 될까봐 또 불안스럽고 맞아요. 튕겨 나올까봐 불안스러워요. 근데도 언니가 항상 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무사히 지나갔고. 네. 오늘 또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니면서 갔다 왔다 말은 많아요, 지금. 신랑이 직장을 두고도. 이런 거 저런 거 말은 많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꾸역꾸역 가고는 있거든요. 다닐 겁니다. 너무 불안해 안 조금 하셔도. 길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닐 거예요.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올해 내년까지는 다닐 겁니다. 네. 다닐 거고,
우리 대주님이 쉬었어요? 네. 쉬었을 때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4월 달인가? 예. 아, 그래요? 예. 그전에 경제적인 활동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우리 맞아요. 대주님 보시게 되면.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고제비거든요, 우리 신랑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뭐 장사라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머리는 있는데 꼬리는 없는 격이고. 맞아요. 시작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시작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허황된 품을 조금 많이 꾸몄다. 허황된 꿈, 허황된 생각, 이런 걸 많이 품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께서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게 잘안 됐을 거예요. 들어갔다도 바로 튕겨져 나오고, 맞아요. 들어갔다가도 바로 튕겨져 나오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보면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좀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생활이었을 거고, 그러면서 작년 9, 10월 달 지나오면서 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게, 그나마 안정적인 게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조금 그 전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 전보다는. 근데 완전한 직장 자리에서 뭐 평생 직장이다, 아니면은 진짜 뭐냐면 이곳에 한 곳에 늘하게 다닌다, 이 우리 대주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단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모가 우리 대주님이랑은 이혼을 못할 겁니다. 이혼은 안될 거예요. 안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는데도 이혼은 안 하고 지금까지 견뎌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사세요. 잘 구슬려. 사람은 본대 본질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원체 불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네, 불뚝불뚝 불같아요. 근데 이 집안의 내력입니다. 이 집안 남자들이 다 그래요. 붙었다면 싸워야 되고, 형제가 아니고 우애가 한 번씩 툭툭 끊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안 본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다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네, 내가 맞네, 이게 많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사를 합쳤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합쳤어요. 어머니 거랑 아버님. 그죠? 네. 그게 한몇년 전부터 했어요? 2009년이니까. 15년. 그죠? 그쯤. 그러고 나서부터 좀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좀안 좋았을 거예요. 뭐 이왕 제사 뭐 3, 4년 된 것도 한해두해된 것도 아니고 15년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일단 그걸로 인해서 제사를 합침으로 해서 좀 조상의 탈이 났던 격, 그래서 집안이 조금 이제 꺼졌던 격, 가산이 기울었던 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외에는 뭐 그래도 대주님을 그렇게 꾸준히 갈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들 있어요? 네, 군대가 있어요. 그래도 고마운 자식이다. 그래도 고맙게 건실하게 잘 커줬다. 집이 어렵고 언니가 우리 아들에 대한 미안한 감이 좀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아들은 하고자 하는 성향이 막 강하거든요. 근데 하고자 하고 자기가 이제 목표가 있었던 아이라 그래요. 근데 집안이 가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또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한다고 했지만 다 해주지 못한,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우리 이모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자식에 대한 미안한가? 이런 게좀 많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고맙다.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들님이 지금 태권도 전 하다가 하기 싫다 해서 군대 그죠? 갔다. 얘는 그 태권도를 한다고 하는데 얘는 지도자 역할이라든지요, 남을 가르치는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교육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선수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대회 나고 이게 아니라 지도자 역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운동은 맞기는 맞아요. 운동을 좋아도 해요. 맞아요. 그냥 좀 지가 지쳐서 그랬던 것뿐이고, 또 그리고 얘가 좀 부상을 입었었는지 뭔가 슬럼프 요 부분을 맞아요. 못 견뎌갔거든요. 맞아요. 정확해요. 부상을 겪으면서 슬럼프도 같이 왔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닥치다 보니까 얘가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견뎠는데, 근데 얘는 운동을 놓치는 않을 거예요. 그쪽 계통으로 갈 겁니다. 그쪽 계통으로. 그쪽 계통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 계통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 만약에 그걸로 안 간다 그러면 얘는 영업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뭐 두루두루 이제 인간관계가 넓어요. 얘가. 또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지도자를 만나도 그 지도자가 얘를 인정해주고 끌어주려는 힘도 강하고 인간에서 끌어주는 힘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영업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님은 뭐를 해도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자리를 잡거나 뭔가 정확하게 반듯하게 하는 건27 이후로 들어있어요. 그 전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실패와 뭐 이제 그 뭐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얘한테는 자양분이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딸도 있어요. 아들과는 다르게 딸은 좀 걱정이 돼요. 지 앞가림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 관계성. 직업 자체가 또 그래요. 네.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다 하기 싫어. 욕심은 있으면서도. 짜증나, 하기 싫어.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얘는 일찍 시집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갔다 돌아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일찍 시집 가려고 들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 얘는 몇살때 시집을 가야 되냐 그러면은 36. 36까지 절대 시집 보내지 마세요. 지가 하고자 하는 것도 못 하고 뭔가 얽매여 버리고 그렇다 해서 결혼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인생이 이렇게 근데 그것만 결혼만 안 하면 힘들더라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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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36까지는 조금 이 아이를 단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 알아서 할 거예요. 결혼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배불러 엄마 나 임신했어 해야 돼.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단도를 잘 해놓으세요. 피임 잘해야 된다. 하지 말라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애는 뵈면 안 된다. 동거를 해도 된다. 하지만 애만 뵈면 안 된다. 혼인 신고만 안 하면 된다. 이두 가지만 딱 머리 심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이제 뭐 혹시 시험이라든지요. 뭔가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그죠? 어떤 거죠? 지금 미용 교수 하려고 그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그죠? 있다. 지 마음대로 안 돼서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짜증이 나요. 아, 그랬잖아요. 지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친다. 지친 데서 어떻게 짜증나 안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요것만 넘기면 됩니다. 요고비만 딱 넘기면 2년 반딱 고생하라 그러세요. 2년 반딱 고생하고 나면 지가 원하는 것까지 지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가 가는 루트를 딱 찾는 시기가 2년 반 뒤예요. 그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결혼한다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해외로 나가라세요. 뭐 동남아 쪽이든, 좀 약간 후진국 쪽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구력을 좀 쌓고 나면 해외 생활을 한다거나 해외에 나가서 지 꿈을 더 크게 펼쳐보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먹으면은 요 시기만 잘 지나가면 딸내미도 괜찮아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이제 머리를 싸매고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은데 걱정은 들어있지만은 요 시기를 견뎌야 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견디면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친장에 상문이 보여요. 진정해요. 네. 엄마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상문이 어떤 게 있냐면요. 상문을 딱 들여다봤을 때요. 노인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뭐냐면은 지금 깊은 병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게 아니라요. 뜬금없는 상문. 뜬금없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데? 뭐 아무 이상 없어. 그게 뭐냐면 사고가 된다거나 급살. 그런 상문이 올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환이죠. 그래서 친정으로 조금 우환이 들끓는다, 우환이 있겠다, 상문이 들어있겠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근데 멀지가 않아요, 촌수가. 오빠랑 저하고 둘이거든, 남매거든요. 그쪽인가? 일단은 멀 촌수가 멀지 않는다. 완전한 직계까지는 아니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 배우자라면 아저씨죠. 아니 아니, 나 쪽이잖아, 그죠? 예, 진짜. 그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누구라고 지목되긴 힘든데 왜냐면 급살로 들어오는 상문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목하기 좀 힘든데 일단은 친정으로 조금 그런 소식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감내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집안에 또 우환이 또다시 들끓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한번 더 들리시든 전화를 주시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네. 나 혼자 바쁘다 했잖아요. 네. 이 바쁜 게 언제까지 거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지긋지긋하시죠, 그죠? 하기는 싫은데 안할순 없고. 그렇죠. 그래도 그 덕분에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뒷바라지는 하셨잖아요. 그죠? 엄마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하고,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꿈을 쫓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 아들내미가 저렇게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도 자식의 근심이 드는 사람도 있고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모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나지는 않지만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물론 그렇다 해서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한테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시지만 아이들이 자기 자리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모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네, 서방 보고 사신 거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친정 식구 바라보고 산 것도 아니고, 시댁 맞아요. 식구 바라보고 산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식들 위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 임무가 그렇게 사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만큼 챙겨온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만하면 이모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 때 자식이 안 됐을 때그 보람마저도 없으면 이모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그죠? 맞아요. 이게 보람이야.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고생이기도 하고 한 짧게 3년? 3년 더좀 바둥바둥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수 있을 조금은 편해지죠.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져. 작년보다 올해가 편하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편안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편안하고, 내년보다는 그 내년이 편안할 겁니다. 그렇게 단계단계로 가셔서 3년 뒤에는 지금, 그때는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 5년 뒤가 되면은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우리가 올해 이사를 했거든요. 예. 이사 간 데하고는 어떨는지. 뭐, 이사하고 나서 뭐, 또다시 이사할 것도 아니고, 뭐, 큰 탈은 없어요. 네, 괜찮아요. 큰 탈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